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좋아요 딱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로블록스 관련된 괴담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제가 로블록스 관련된 괴담 영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무섭고 신기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오늘 영상 기대가 되시죠?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끼리. 자, 호진이 친구들, 첫 번째 영상은요 김멜론님의 영상이고, 로블록스 해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괴담의 진실이라는 영상인데, 과연 이게 무슨 괴담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깜짝이야. 오, 와, 뭐야. 아, 뭐야. 2007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유명한 관리자였던 미스터 드론 브리저에게 보여줄 게 있으니 당시 로블록스 유명 게임이었던 크로스로드로 따라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어머,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가 게임을 막 조정했다는데? 우와, 우와, 뭐야? 그치, 해커라고 생각하지. 아, 뭐야? 어? 뭐야 이게? 그치? 어, 아, 버그를 이용한 거구나. 아, 해킹한 게 아니라 버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 거였구나. 와, 근데 이 초반 부분 보시면 이제 관리자 보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와, 겁을 주면은, 와, 저라도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보시면은 He's coming back. 어, 이게 이제, 와, 메시지가 화면에 뜨게 했다는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소름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로블록스 게임에 들어와 봐 해서 들어갔는데, 막, 야, 넌 좀 있으면 죽어, 이러면서 메시지가 막 위에 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나였어도 솔직히 좀 소름 돋지만, 다행히도 버그를 이용한 플레이였다고 하네요. 자, 호진이 친구들, 두 번째 영상은요 로블록스의 무서운 아이템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도 김멜로님의 영상인데, 과연 어떤 무서운 아이템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아이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뭐야? 첫 번째는 더 해피맨입니다. 이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억지로 웃는 느낌이 들어 선뜻합니다. 어, 그러네. 와, 이거 뭐야?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어, 이건 좀 대박인데? 와, 이거 혹시 아직도 파는 건가? 좀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굉장히 소름돋게 생겼습니다. 와, 데모닉 헤드. 오, 우와, 뭐야? 아, 잠시만, 이런 게 있다고? 아, 잠시만, 이런 게 있다고? 자, 이것도 지금 로블록스에서 판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한번 좀 이따가 찾아서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무서운 게 많네. 와, 대박이다. 와, 나이트메어 마스크. 이건 좀 별로 안 무섭고. 오, 인형 머리죠? 아니, 아니,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게 많다고? 로블록스에?
그러네. 이건 약간 좀 뭔가 귀여우면서 소름돋네요. 뭐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아이템들을 한번 찾아서 영상을 봤는데, 이거 제가 한번 로블록스에 지금 팔고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찾았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얼굴이고, 일단 이거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찾아볼 건데, 빌이었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있는지? 있네. 진짜 무섭게 생긴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장착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껴볼까요? 와, 괜찮은데? 자, 이것도 구입을 해주고요. 자,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추천템을 보면은 추천템에도 굉장히 무서운 얼굴들이 있는데, 와, 진짜 레전드고요. 일단 제가 아바타에 가서 이걸 끼고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킵이드 최근에 좀 많이 했으니까 싹다 빼주고 저 얼굴만 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게 이런 거 얼굴 끼고 상황극 찍어도 로블록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호진이 친구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게리모드 상황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혹시 로블록스 상황극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바와 승찬이를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은 한번 계속해서 템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땠다? 오, 장신구. 이런 거다 빼. 쓸모없는 거다 빼고요.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니까 빼고. 이렇게만 낀 상태에서 한번 제가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얼굴이 그대로 껴졌습니다. 와, 몸은 여성의 몸인데 얼굴은 굉장히 소름돋게 생겼어요. 와, 진짜 이런 아바타들이 있다니. 로블록스는 역시 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나만 있는 줄 알았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아바타를 보여드리려고 혼자만 있는 방에 들어온 건데,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로블록스 괴담 영상도 보고 무서운 아이템들도 봤는데요. 혹시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아는 무서운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나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